자, 신의 원. 오늘은 D의 3입니다. D의 3,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만 언니 것을 할수 있나요?라고 묻고 대답. 뭐할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잠깐만요. 자, 바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Can you dance? Can you dance? Can you danc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거 dance의 뜻이 뭐죠? 춤추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뭐뭐 하다. 춤추다니까 하다시죠. 그래서 can you 뒤에 이렇게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너는 뭐뭐 할수 있니? 라고 묻는 거고요. you는 너란 뜻이고 can의 뜻은 뭐뭐 할수 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요런 녀석은 양념씨라고 합니다. 양념씨. 하다씨 앞에서 좀 이따 또 설명할게요. 왜 양념씨라고 하는지. 양념을 뿌리면 음식의 맛이 조금 달라지죠. 완전 달라집니까? 생선에 후추를 뿌린다고 채소 맛이 나진 않죠. 하지만 맛이 조금 달라지긴 하죠. 예, 하다씨의 뜻을 조금 바꿔주는 양념씨라고 할 거예요. 물어봤으니까 대답이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Dance. 그렇지. Yes, I can dance. I can dance. 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춤출 수 있다. 그래서 I can dance 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요. I can dance 하고 I dance 하고. I dance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춤춘다 이 뜻이에요. 나 춤춰요. I dance. 근데 이것도 읽어볼까요? I can I can dance의 뜻은 나는 춤을 출수 그렇죠. 춤출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양념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춤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비슷한데 can을 넣으니까 뭐뭐 한다라는 말에다가 조금 뜻을 바꿔서 뭐뭐 할 수가 있다.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할수 있어. 그래서 얘를 보고 캔을 보고 그래서 캔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양념씨라 그러고요.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가 와야만 한다? 하다씨가 와줘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물어보겠네요. Can you ski? Can you ski? Can you ski? 그럼 스키의 뜻은? 스키를 탔다. 그렇죠. 스키 타다야. 그냥 스키가 아니야. 하다라는 하다시니까 can you 뒤에 무슨 시또 하다시에서 뭐뭐 할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can. Yes, I can Ski. ski. 그렇죠. I can ski. 그래서 양념 시 뒤에 하다시 와서 스키 탄다 합치니까 스키 탈수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Can you can you swim? Can you swim? 그럼 swim의 뜻은 또 수영하다예요. 하다시니까 지금 잘 계속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하다 뭐뭐 하다라는 말을 can you 뒤에 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No, I can't. okay, no I can't swim. 그렇죠? 자, can't는 뭐의 줄임말이래요? cannot의 줄임말이고 can은 할수 있다는데 cannot은 할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못한다. 아, 할줄 몰라. 못해. 마찬가지 똑같이 어쨌든 뭐 캔이든 캔트든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넣어서 캔 뒤에 하다시면 할수 있다고 캔트 뒤에 하다시면 할수 없다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넌 노래할 줄 아니? Can you sing? Can you swing? 그렇죠. Can you sing? 참. 그다음에 너 스케이트 탈줄 아니? Can you skate?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